네, 가격대 파워비가 가장 좋은 기타 스피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파비, 네, 가파비, 예. 가격대 파워비.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게 그, 또 요새 가심비라는 말을 많이 네. 쓰잖아요. 가격대 심리적인 만족감. 네. 근데 이거는 가격대 그냥 심. 힘. 네, 가치. 네, 가심비. 가임비. 네, 그렇습니다. 가파비, 네. 가힘비. 네. 정말 이게 그 이제 사장님한테 아니 저기 좀 왜 이렇게 너무 세요? 그러니까 그 픽업을 그냥 조절해서 쓰라고 예. 이런 얘기가 돌아올 예. 만큼 이 뭐 사풍과도 같죠? 약간 이 느낌이 네. 과한 네, 이런 픽업을 사운드. 조절해서 주셨네 이번에. 네, 이번에는 조금 적당히 조절해 주셔서 예. 아유 뭐 이번엔 이렇게 좀 생각보다 덜 크고 좋네 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워낙에 힘이 좋은 브랜드죠 스피어. 예. 자, 최근에 했던 스피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3월과 4월에 좀 했었는데 예. 3월에 했었던 모델 RD150V 250 말고 150V를 했었는데 창과 방패 중 항상 창이 이김. 250이랑 싸우면 250이 이깁니다. 맨날 이런 얘기밖에 없어. 이기고 찌르고 막 이런 얘기밖에 없어. 다 9.0, 8.0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글래디우스 HT 홀로 이거 4월에 했었던 건데 배구나 진 이길 때도 창을 사용합니다. 반주 뚫고 나 홀로 간다. 8.5, 8.0. 아니 홀로. 스피어는 맨날 이래 한 줄평이. 뭐 이기고 지고 네, 찌르고 막 뭐, 혼자 가고 네. 막 터지고 네, 뭐 최전방에 있질 않나. 그렇죠, 최전방. 그 SSV 홀로가 있었는데 SSV가 선생님이 멀티스피어 그리고 이거는 저는 상상 이상으로 부드럽다 해갖고 SSV 네, 9.0, 8.5 어쨌든 일단 가격대에 비해서는 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점수는 늘 8.5, 예. 9.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스피어 아방가르도 홀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22세기 스피어 저는 홀로 쭉쭉 간다 9.0, 8.5 예, 다 이런 식이에요 스피어는 지금 보면은. 자, 오늘은 스피어 기타 글래디우스 비 카멜레온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HT 할로우 S 그 다음은 HT 할로우 H 네. 그리고 RD250입니다. 드디어 250한테 지는 250이죠. 네. 네. 해가지고 가격대는 전부 다 30만원대에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첫 시간 글래디우스 비 카멜레온입니다. 뭐 글래디우스 말처럼 정말 강력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카멜레온이라 색상이 굉장히 화려하고 네, 막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네, 그런 광이 다르게 보이는 네. 화려한 그런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막 연두색도 잠깐 보였다가 네. 막 그러네. 그렇습니다. 이뻐요. 네. 자, 글래디우스 피 카멜레온 모델은 할인가 정가 44만 4천원, 할인하는 가격 35만 5천원. 또 네. 싸? 그렇죠. 네. 가힘비. 가힘비. 가파비. 네. 그렇습니다. 네, 스펙 살펴볼게요. 전장은 103. 103에. 네. 103에 묻혀. 103에.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죠. 103에 묻혀. 네, 103이에요. 무게는 3.21, 3.1. 두께는 44mm, 12프렛 뒤뚤레는 76mm. 탑은 홀로그램 탑입니다. 홀로. 탑. 네, 또 홀로 가겠죠. 네. 바디는 마호가니고요. 넥은 캐나디안 하드메이플. 헤드머신 18:1 기어비.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너트는 락킹 너트입니다. 예. 플로이드 로즈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락킹 너트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너트 너비 43mm. 지판 목재 아마라 에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냥 아마라 에본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에보니도 로즈우드도 아닌 아마라다 그냥 이렇게 아마라, 얘기하는 데도 예.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라는 섬에서 나오는 그 에보니 그럼. 수종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술라웨시 에보니라고 써 있는 경우도 예,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시 에보니인데 이게 사실은 로즈우드랑 에보니의 중간 성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아마라 에보니 보면은 이렇게 까맣지가 않아요. 까맣지가 아, 맞아요, 않고 맞아요. 되게 로즈우드 같은 네, 빨개요. 네, 그런 느낌의 목재의 그 질감이 그대로 네.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쪄내면서 조금 까매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중에서도 좀 까만 부분 띄어다 쓴 것도 있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에보니처럼 새까맣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건 잘 뽑혔어요. 네, 이거는 잘 쪄내고 그리고 네, 그 좋은 데를 골랐었어요. 네, 까만 데를 잘 고르고요. 네. 그리고 요새는 그 색 안 너무 칠한대요. 네. 아 그렇죠. 뭐 네, 칠해도 그렇죠? 잘 칠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칠한 건지 이건 그냥 잘 쪄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술라웨시의 아마라 에보니는 로즈우드적인 무늬 쪽에 가깝다. 가깝다. 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4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스피어의 HXA 험버커 재즈 커스텀이요. 네. 네.
다 째버리겠다는 소린가요? 네, 그렇겠죠. 째진다는 네, 네 그렇습니다. 전혀 재즈하고 상관이 없는 네, 네. 그런 사운드고요. 컨트롤 원 볼륨 원톤 푸시풀인데 이 푸시풀이 이번에는 조금 잘 나왔습니다. 네, 의미 있게 나왔습니다. 3위 픽업 셀렉터 브릿지 네. 플로이드 로즈 스페셜.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프론트고요. 팬더 크린톤이고요. 지금 볼륨이 0.8이야 0.8. 아이. 채 1이 되지 않았는데 이러고 있죠. 뭐 이거는 기대하신 만큼 파워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스플릿 한번 놀라울게. 오 빨리 오네. 이게 이런 톤이 스플릿이 나오네. 굉장히 좋네요. 네. 오 좋다. 자 마샬 클린톤이고요. 오. 이번에는 물론 힘이 세긴 하지만 네. 과하다는 느낌이 좀 덜합니다. 네. 보통 때 같으면 클린에서도 약간 개인 먹었는데 지금 그 보통 때 같으면 클린에서 개인 먹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사장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팬더의 레드 락. 역시 스피어죠. 35만 원에 이 정도 느낌의 개인에다가 플로이드 로즈까지. 예, 네, 이거 뭐 정말 퍼주죠. 예, 어디서? 마샬하고 딱이네요. 멋지다. 야, 좋다. 사운드 멋지네요. 네, 그 뭐 저가 형태의 어떤 그 뭐 특징이라고 할 만한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걸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비싼 기타들에 비해서 그 코어가 약간 푸스러져요. 네. 약간 그리고 그 하이대역의 해상도가 약간 낮은 정도. 그 정도가 이제 고가의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저가 형태의 특징이라고 할 네. 수가 있겠지만 그건 굳이 저희가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드리는 부분이고 35만 5천 원이라는 가격에서는 사실은 이 정도가 없는 게 더 이상한 거고. 예, 없는 게 이상하고 네. 이게 그 부스러질 정도는 아니고 네. 약간 네. 되게 그러니까, 좋다. 잘 네,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이제 뭔가 스플릿을 해서 멋있는 소리 메이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우. 네. 지금 리벌브 팝적인 딜레이, 네, 사운드가 네, 코러스요. 네, 되게 팝적이죠. 그냥 정말 가요에다가 써도 슬쩍 잘 묻을 것 같은 팬더고요. 웬일이야? 살랑살랑 좀 나오네요. 오, 요거는 푸시풀이
진짜 큰일 했다. 큰일 했어요. 네. 와. 좋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예쁜 톤이 나오고요. 그리고 게인도 충분히 멋있게 하이게인이 나오는데, 그리고 기존의 모델처럼 그렇게 막 누굴 막 죽일 것 같진 않고, 네. 딱 적당한 그런 네. 느낌에 어떻게 보면은 정리정돈이 잘 된 글래디우스. 지금까지 나왔던 글래디우스 중에서는 제일 좀 덜 싸나와서 네. 오히려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분위기 있는 반주에다가 한번 어이. 진한 솔로톤을 들어봤는데 멋지게 잘 나옵니다. 자, 글래디우스 B 지금까지의 스피어와는 약간 성향이 좀 다른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긴 거에 비해서는 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재주가 많은 친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글래디우스 B 카멜레온까지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야, 한 줄 평 주기 힘든 여성 검투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성 검투사 네. 알겠습니다. 그때 지금까지의 그 이런 느낌이 이런 아니고 조금 더 델리케이트한 네. 느낌. 네. 네, 굉장히 뭔가 되게 디테일하게 네. 테크니컬하게 네. 싸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저는 앞에 이 카멜레온의 네 글자만 스펠 네 개만 딱 따오겠습니다. 네. CHAM 참. 네, 그래서 저는 참한 글래디우스 참한 글래디우스 참으로 하겠습니다. 좋다. 네, 굉장히 참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RT 할로우 S인데요.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느낌일지. 슬라임 느낌인데. 네. 일단 뭐 할로우가 들어가지만 뭐 할로우가 들어간다고 해서 뭔가 빈티지하거나 뭔가 진짜 빈 소리가 나거나 잘 이러지 않고요. 그냥 비어 있는 무기죠. 네. 네. 가벼운 무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뭐 돌로 치냐 아니면 뭐 스테인리스로 치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어차피 조기 빈 걸로 때리냐 네, 그렇죠. 꽉 찬 걸로 때리냐 그래서 네, 뭐 할로우라고 해서 뭐 스피어가 아닌 건 아니니까요. 네. 그때 저 3399만한 할로우 기타 세미 할로우를 제가 스피어를 하나 갖고 있는데 어우 제일 빡세요 제가 갖고 있는 기타 중에서. 그렇군요. 네. 이제 참 정말 사장님의 이런 어떤 그 기타를 만드는 이 철학은 한결같은 철학. 네, 정말 한결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네, 얼마 전에 만나갖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네, 좀 적당히 좀 빡세지 않습니까? 이거 빡세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피톱을 조절했어야지. 아, 네, 그렇군요. 왜 조절해서 주실 생각을 안 하세요? 아니, 엔진 조절해서 주면 되잖아. 네, 자기가 일부러 한 2mm만 띄워놓은데 옆에 박을 주라고. 아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네. 전화 하셔가지고 이네가 그 너무 세니? 네, 셉니다. 그 보니까 우리 승철 씨가 치는 스피어 베이스 가끔 보는데, 네네. 베이스도 세요? 네, 그렇죠. 네, 엄청 세죠. 네. 네. 왜 그럴까요? 거기 부스타도 달려 있어요. 네, 센데. 센데 뭘 어떻게 더 하라는 거야? 자, RT 할로우 S는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네, 오늘이 참한 글래디우스를 봤기 때문에 또 하나의 스피어의 세계관 확장을 기대하면서 네. 다음 시간에 스피어 시리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3만 넘었습니다. 네, 네. 점수 안 줬어요. 야, 점수 안 줬어요. 네, 점심을 뜨면 굿.
6.0, 8.5. 8.5. 자, 바팝이. 네, 그렇습니다. 프라이스 대 파워 레이시오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영어로 써야 되겠고. 네, 프라이스 대 파워 레이시오. 네. 좋네요. 이게 그거죠. 이제 뭐 사운드 대비 노이즈 비율을 SNR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SNR. 그러니까 시그널, 사운드 그렇죠? 시그널 네. 시그널 대 노이즈 레이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프라이스 P 그다음에 뭐야? 프라이스 파워니까 PP네. 네. 그러네요. PPR이네. PPR. PPR. 네, PPR. 프라이스 파워 레이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스피어 시리즈 계속됩니다. 4시간 동안 연속으로 가볼 거예요.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5만 갑시다. 기어 타임.